이번에 그 18살 된 고등학교 3학년 이수라는 학생인데, 오늘 단식 3일째 엄마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힘드셔서 이제 계속 자리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 이수는 지금 이제 계곡에 또 씻으러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는 단식 체험자들하고 경험을 해본 결과, 현대 음식의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식을 끝나고 나면 어쨌든 집에 돌아가서 좀 첨가물이 덜 들어가고 기름에 덜 볶고 그리고 가공돼 있는 정크푸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을 앓던 아토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낫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찬물에, 여름이니까 찬물에 목욕하고, 또 이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자꾸 이렇게 열을 식혀서, 열을 식히고 이제 몸에 그동안 축적돼 있던 그런 첨가물 덩어리, 지방 덩어리들, 점액질에 이렇게 엉겨 붙었던 것들을 다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한번 엉겨 있었던 쓰레기들이 그렇게 쉽게 치워진다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죠. 특히 요즘 먹는 음식들에 당 독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란색을 띠죠. 빵도 구우면 먹음직스럽고, 전도 구우면 노란 빛을 띠는 그런 누룽지 같은 색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몸으로 들어오면 다 이제 해독이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놈들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그냥 구워지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그 원리를 빨리 파악하고, 꼭 가서 먹는 것,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쪄서 먹는 것, 삶아서 먹는 것을 하시고, 만약에 데친다든지 화식이 30%라면 생식을 70%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과일하고 이제 생채소죠? 그러면은 병원문턱에 가서 의사선생님 옷자락 붙잡고, 아이고 선생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병원은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진공선생하고 저는 욕집 갔다가, 또 이제 참 음식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지만, 그 과일 한 번씩 통으로 저는 먹고 싶으면 또 과일 통으로 한번 먹고, 또 채소 먹고 싶으면 채소 약간 소금 간 약간 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좀, 노동의 강도가 좀 셉니다. 그 진공 선생 도구를 구해놨는데, 거기를 직접 다 길도 내고, 또 이렇게 물길도 내고, 또 이렇게 사람 손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요즘은 과일을 좀 넉넉하게 먹고, 과일을 한 다섯 가지 갈아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냉장고 냉동에 넣어놔요. 그러면 일 끝나고 그 거기에다가 조그만 과일들 이렇게 채쳐서 빙수처럼, 그 과일 빙수를 조금 해 먹고 있습니다.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단식 체험자들이 늘어나고, 그이들이 떠나고 나면 마음이 뭉클하게, 이거 어떻게 자꾸 이런 병들이 나고 몸이 자꾸 망가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기서 할수 있는 체험 기간은 한정돼 있고, 또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 수는 없고, 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옛날에 먹었던
섭생대로 가니까 그런 게 조금 보내면서도 마음이 좀 무적하죠. 우리 연달아서 지금 반시간 사람들 케어하고 또 녹즙도 챙겨 먹이고 이러면서 토굴에도 틈틈이 완전 원시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숨 쉴 수 있게끔 약간 필요 없는 가지들 좀 치고 또 길도 이렇게 물이 들어왔으면 물 밑에다가 돌이라든지 벽돌 갖다가 밑에 깔아놓고 이런 것들 해야 막 흙범벅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혼자서 들어와서 꿈이 들고 원두막 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정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큰 돌들이 있으니까 돌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꿈이 한 자루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이수가 이렇게 얼굴은 상는데 아직 이게 몸에 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전에 샤워하고 오라고 계곡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을 뭐 50년을 이제 일단 먹고 했던 분이라 20대보다는 그래도 더 힘이 들죠.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가장 기본 운동 발치기입니다. 발치. 이수가 이 우통부수가 나와도 되나? 안 되나? 우통이요? 어. 그 상관없겠죠. 상관없다, 마. 일로 온다. 일로 와봐. 이거 우통 좀 보여주라. 구독자분들한테. 이야, 그러니까 시원해? 네. 이렇게 대국에 가서 좀 담궜어요, 몸을? 네. 좀 가라앉지? 오늘 단식 3일째인데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들지? 기운하는 것 좀 좀만 움직이고 숨 차고 그래 숨 차지 이게 펌프질해서 영양소가 있어야지 촥촥 뿜어내는데 그걸 못하니까 처음에 심장 압박 와요. 응? 심장 압박이 오고 저기 지금 계곡 갔다 와도 조금 벅차죠. 계곡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서 계곡까지 그렇게 험한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도 힘들지. 네. 지금 몸 간지러운 거는 지금 어디가 지금 제일 간지럽나? 아, 접히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 이런 네. 부분이 사실 모든 사람들도 아셔야 되는데 요 부분하고요. 이 오금이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오금에도 이게 여기 염증이 많아요. 근데 그냥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 덩어리에 점액질 끈적끈적한 것에 첨가물이 막 뭉쳐서 그렇거든요. 이런 데 좀 비벼줘야 돼.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 요 부분하고. 한번 다리를 이렇게 좀 한번 털어보자. 물 좀 더 마셔요. 너하고 체격이 좀 나랑 비슷해서 같이 이렇게 요가해도 부담이 없다. 네, 이수도 이렇게 스님하고 스님이 가르친 요가하고는 힘이 또 괜찮지? 네. 요거 5,000원짜리 요거 산 거 마음에 드나? 네. 나도 마음에 든다. 자 이제 다리 서는 것부터 먼저 하자. 특히 이제 우리 제가 하는 그 요가는 이제 모든 몸에 있는 그것을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요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발치기. 네. 무릎에다가 손을 얹으면 좋아요. 그리고 발에 힘을 빼세요. 발에 힘. 지금 힘이 좀 안 들어가죠? 힘들다.
안 들어가도 힘 빼고서 이렇게 엄지 한번 잡아볼까요? 천천히 들어오고 엄지 한번 잡아보고 자, 요번엔 엄지 밖으로 한번 손 넣어볼까? 치, 후 들어오고 다시 한번 잡아. 이번에는 약간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뒤로 가서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 올리고 자, 다리 왼쪽 가고 시선 반대로 자, 이렇게 땡겨주면 좋겠지? 그리고 어떻게? 시선은 자, 손 저쪽 손 쪽에 있는데 그리고 손을 바라봐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천천히 들어오고 한 번 더 다리 바꿔서 자, 왼 다리 위에 오른 다리 올리고 자, 왼쪽으로 틀고 자, 시선 반대 손끝으로 간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다리 한 번 펴고 자, 오른 다리 왼쪽으로 내리고 왼 다리 올리고 안전한 삼각형 두 발목은 고정시키고 허리 쭉 편 상태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자, 숨 내쉬면서 다리 바꾸기 자, 위에 있던 애는 밑으로 내려가고 자, 한 번 더 허리 좀 쭉 편 상태 허리 바르게 하고 척추 세우고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 숨 내쉬면서 다리 풀어야겠지?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갖고 이게 보통 보면은 태아 자세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엄마의 영양소를 공급해왔거든. 이게 이제 좀 편안한 자세예요. 힘들 때 약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고 턱을 개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피로가 풀리는데 여기 호르몬 불균형인 사람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는 침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요. 이 자세에. 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내가 있다. 나의 본래의 나를 자각하는 시간. 그리고 빗소리에 의식을 기울여주세요. 온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내쉬면서 이걸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한 번 더 끌어내리고 다시 한 번 더 탁탁 털까? 풀어볼까? 허리 쭉 편 상태 허리 쭉 펴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고개를 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슴에서 발바닥을 붙이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고 천천히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볍게 다리 타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나비나비짓이? 네. 나비나비. 네.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 잘해야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요 상태에서 반대로 탁,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자세가 돼야겠지? 허리를 좀 펴야 되고, 항상 척추는 바르게. 자, 뒤에 팔 끼고, 자, 왼쪽으로 식은 떨어뜨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팔목 보세요, 시선. 넣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쪽으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꾸준히 들어오고, 들이마시고, 다시 쭉 뻗어서 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상태에서, 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놓고, 한 바퀴 돌린 상태로 내리기. 자, 자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허리는 쭉 펴야 돼, 항상. 척추가 딱 발라야 되고, 자, 들어오고, 털기.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왼쪽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빼기. 허리 쭉 펴고, 야, 이거 통증 없죠? 조금 아파요? 어때? 다리가 조금. 다리가 좀 아파? 네. 다리 빨리 제자리 하고 싶지? 네. 자, 오른쪽 한 번만 더 하고 해줄게. 일주일만 하다 보면은 다 원활하게 풀려요. 왼날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곧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한 1000번만 하면은 사세혈관들 청소가 가능한데 꾸준히 잘 못하니까 문제죠. 자, 결과부터 한번 해볼까요? 결과부터. 손 비벼가지고 머리부터 한번 두찰법이나 머리부터 꽉꽉 누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머리 쪽에 좀 간지러운 데가 있습니까? 네. 어디가 간지러워? 뒤쪽 부분이랑 뒤쪽. 여기 앞에. 열이 다 사가야 돼요. 전부 다. 어떻게 그 샤워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좀 시원하죠. 어떻게 간지러운 게 없죠. 그렇게 그 일반 그 도시에서 막 수돗물로 샤워하는 거 하고 이게 자연에 진짜 깨끗한 오염된 물에 있다 하는 거 달라요. 사는 게 벌써 다르거든요. 조금 팍팍팍 좀 내가 벌써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간지러움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한 상태, 자, 뒤로 가서 비비기. 손 비빈 상태. 자, 코 위로 올라와서 왼쪽 뺨을 가볍게 후 숨 내쉬고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너무 자극 주면 안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들이마시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한 18번 정도 하는데 혼자서도 조금씩 하면 돼요. 시간 있을 때. 한번더 비비고 이번에는 왼손에서 오른뺨으로 들이마시고 이제 안경 꽉 끼면은 산소가 좀 부족하거든요. 답답한 건 있어요. 안개가 꽉 꼈어요 여기가. 근데 또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하나? 아니요. 그런 거 없지? 네. 그리고
그 뛰어넘은 거야. 세대를. 나 60년도에 태어났는데 너는 몇 년에 태어났다고? 2004년에 2004년에 그때가 무슨 해였노? 무슨 띠요? 원숭이 띠요. 원숭이에 태어났구나. 그래. 자, 한번 비비고 이제 두 얼굴 뺨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기 얼굴이 간지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건강하니까 생각보다 치유가 돼요. 한번 코를 비벼볼까요? 비비고 코 밑에도 한번 비벼주고 한번 더 코 비비고 다시 밑에 한번 비비고 한번 더 코 비비고 자 눈썹까지 꾹꾹꾹 누르면서 끝까지 가야 돼. 자 이번에는 밑으로 한번 더 코 비비고 반복이요. 2세트 자, 눈 밑에도 꾹꾹 눌러주고 원래 태양을 보고 있을 때는 이거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태양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눈 위에다가 삼각형을 뜨고 눈을 뜨세요. 시 한번 비비고 한번 더 이 상태로 눈 뜨세요. 시 비비고 자 눈을 쭉 올리고 입을, 이빨을 자, 이번에는 길을 한 번 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자, 이렇게 손을 하고 누르세요. 비비세요. 밑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귀 주변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러면은 청각이 예민해져요. 그래갖고 옛날에 나이 들면 가는 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침샘 부분으로 내려와서 침 눌러주고, 자, 중지로 잡고, 자, 왼쪽 열고, 왼쪽 열고 들이마시고, 맞고 오른쪽 열고 숨 내쉬고 들이마시고 닫고 왼쪽 열고 숨 내쉬고 들이마시고 닫고 그 자리에 숨 들이마시고 닫고 반대 열고 산소를 굉장히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이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거꾸로 올리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자, 숨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열이 받았고 상처받았던 장기들을 장기를 쭉 끌어올려갖고 숨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그러니까 숨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장기를 천천히 풀어주는 거야. 후 하면서 자, 세 번만 할게요. 숨 들이 자, 손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 하고 자 숨 들이마시고 쭉 끌어올려.
오늘 그 요가를 3일째죠? 다리 편하게 물 좀 마시고 단식 3일째인데 몸에서 오는 변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혹시? 아직은 그냥 기운 없고 그런 것 요가는 좀 어떻게 좀 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요가는 뭐 힘들어도 어머니 못하시더라도 꾸준히 하고 자 봐라 이렇게 요렇게 왼손을 밑에 놓고 오른손을 올려 들어올 때 65kg죠? 네,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게 55면은 몇 킬로가 빠진 거야? 57에서 또 빠졌네. 10킬로 빠졌네. 응? 오늘이 7일째거든요. 더 빠질 것 같아. 집에 가서 더 빠지시겠는데? 뭐야? 50 몇이야고 한 봐봐. 53? 네. 53이면은 우리 아들은 몇? 어? 똑같아요. 저번에 준 거랑. 더 이상 안 빠졌어? 네. 그럼 됐네. 근데 65kg에서 지금 오늘 몇 kg였죠? 55kg요. 그러면 몇 kg 빠지? 10kg. 10kg 뺐나? 네. 지금 우리 집 오늘 7일째 날인데, 네. 오늘 가신다고요? 네. 그럼 아들은 어쩔 거라? 아들은 스님 믿고 가야죠. 아들이 몇 프로 나왔어요? 지금 거의 한, 70%나 나은 것 같아요. 70%. 내가 보기에는 80% 넘게 80%. 나왔는데 한 10, 한 몇 프로 밖에 안 남았는데 이마 말고는 다 나왔잖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스님 믿고 오늘 갑니다. 가요? 내가 이제 마지막 치료해야지. 그러면 계약 전까지 있을 거예요? 예. 한 10며칠까지 있지 싶어요. 그래.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가세요. 네. 마음 편해요. 제가 그러니까 빨리 일찍 좀 몸이 망가졌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제 몸 상태 제대로 모르고 막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몸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느껴졌거든요. 안 좋은 거요. 그래 또 이렇게 또 스님을 만나갖고 이제야 또 그걸 알았으니까 진짜 고기는 가서 진짜 기름은 절대 저하고는 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완전 이제 바꿔서 먹으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들 이제 여기서 하고 가면은 한 17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들 어떻게 먹일 거예요? 아들 가서요? 아들이 오면은 자가 아토피 때문에 병원을 가면 항상 그랬거든요. 당 독소가 많다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오고 그랬는데 그게 소용없었거든요. 저희가 먹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그러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그냥 이제 기름기를 버려야죠. 네, 기름기 모든 거 버리고 야채하고 이제 과일도 이제 쟤는 이제 당이 많은 거는 안 되겠고 당이 좀 적은 걸로 해서 그래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단식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가야 돼. 네, 다 컸는데. 엄마 가신다는데 어쩔래? 그래. 올 때보다 10kg가 빠지니까 그냥 아가씨가 돼서 가시네. 정신 냈어요 이렇게 다시. 감사합니다.